지난 주말 Mother's Day를 맞아 타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행사가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한인 부모님들은 무료 건강 진단도 받고 정성스러운 음식도 즐겼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Mother's Day 주말이었던 지난 토요일,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을 향한 자식들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표현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분도 좋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참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대단히 맛있어요. 그 김치 하나는 어떻게 맛있게 잘 담궜는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미 사법기관 자본위원회 칼락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글로벌 크레딧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양식당과 올림픽칼국수, 돈패밀리 등 한인 요식업계에서 직접 소고기 국밥과 단팥죽, 중국 음식 등을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점심 한 끼 대접하니까 나름대로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손수 만든 음식으로 어른들께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이 현장에 나와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으며 한국제다에서는 고급 작설차도 준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틀리니까 이 몸에 받는 이 체온감 온도가 틀리니까 감기 조심하시는 게 제일 기침, 체온 조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 시기에는.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비번임에도 한인 경관이 직접 나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CHP 자원봉사 참여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You have to be over 50 years old. You come into our office or any other office at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submit your application. And what that entails is basically community policing. You come and you help us. You could be working the front desk. You could be on patrol with the officer. 행사 관계자들은 최대한 이러한 의미의 감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